아무튼 이게 이제 민중신학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국 상황에 이렇게 토착화시킨 신학이 아닌가. 그래서 민중의 고난과 희망에 응답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도 소통하고 거기서 70년대, 8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막시즘과도 대화를 하고 막시즘의 사회 경제 분석 논리를 사회학적 그 과학적 그 사회 소시얼로지 사회학을 도입해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막시즘에서 막시즘도 몇 가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인 그 과제는 역시 그 프롤레타리아의 그 해방이다. 프롤레타리아 해방 정신. 이 막시즘의 뿌리 깊은 그런 정신이라든지, 막시즘의 또 뿌리, 사회주의의 뿌리 깊은 게 개인보다는 공동체. 개인보다 이제 공유하는 거. 공동체의 가치 실현. 그리고는 특별히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약자들에 대한 이 공감, 컴패션. 이게 또 막시즘의 또 기본 정신이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막시즘이 또 치열하게 한게 종교 비판 아니겠어요? 기존 전통 종교들의 어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그 타계적 구원. 저 세상만 바라보는 거. 이 땅의 현실보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 바라보는 어떤 이런 구원론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이런, 이게 이제 막시즘의 어떤 그 기본 논리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다 이용했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민중신학자들이 더 치열하게 이제 80년대부터 막시즘의 논리에 따라서 신학을 펼치다가 정말 그때 당시에 뭐 빨갱이로도 몰리고 뭐이 변증법적 유물론 이거를 이제 사회적 실천의 기초 과학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회 운동의 아주 기초 이념으로 삼아서 치열하게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막시즘은 유물론적 무신론 아니에요? 유물론적 무신론? 막시즘은? 근데 아무리도 기독교는 유신론이지. 유신론이고, 뭐 유물론적 유신론이라고 되겠지만, 이제 기장의 강원돈 이런 교수들 보면 이런 물의 신학. 이게 안병문 선생님도 이런 물의 신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 머티리얼리즘, 이게 막시즘의 그 기초가 되는 머티리얼리즘, 유물론, 물의 신학이라는 것도 막 논문을 쓰고 이제 그랬지만은, 저도 이거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막시즘의 막 논리가 돼가지고, 어려운데, 아무튼 기본적인 뭐냐 하면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해석이겠죠. 근데 이게 다 유물론적인 거라 아무래도 이 기독교는 유신론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조금 이제 그 갭이 생기고 이러고 그 이질감이 이제 막 깊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회의 막시즘 운동 제가 볼 때는 사회의 막시즘 운동을 못 쫓아가지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고. 처지게 되면서 교회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뭐 막시즘 그런 것도 완전히 빨갱이 사상이니까 더 소외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 점점 이렇게 그 빛을 잃어가는 게 80년대 또 소련의 붕괴와 90년에서 소련 붕괴와 더불어 이렇게 되어 간게 약화된 요인이 이제 그런 거또큰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신앙은 참 성육신을 강조한 인카네이션을 강조한 예수님의 민중 속으로 재현하셨다 하는 이런 것을 강조했고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약자들과의 연대 신학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 그때 당시 교리주의적이고 타계주의적인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큰 도전을 심어준 거는 이제 사실이죠. 특별히 이제 그 안병무 선생님이 안병무의 신학을 사건의 신학이라고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민중과 만나는 사건, 그 현장. 여기서 사건의 신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병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불투만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깊이 깨달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걸 보더라고요. 민중신학 이야기, 그 대표적인 그런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고 예수가 누구냐만 물어본다는 거야. 누구냐?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게.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 하나님도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인격으로 본 거는 잘못이다. 사건으로서의 예수. 이것이 고리가 되어 나는 역사적 예수 연구는 민중신학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민중신학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서의 예수를 이해하게 되니까 역사적 예수에게 접근하는 큰 신장로 길이 열리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한 인격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인격의 이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난 그런 어떤 인격체가 와서 딱 있었던 그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예수의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도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만 되는 어떤 이런 거를 강조한 게 사건의 신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사건으로 보니까 마가복음을 특히 그래가지고 오이코스라고 오이코스 아니 오이코스가 뭐 아니 오클로스 오클로스를 이제 민중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클로스들과 민중들이 어떻게 만나는 그 과정을 독특하게 해석한 게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건으로 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워낙에 또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잖아요. 역사적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큰 신장로가 뚫리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아무튼 새로운 어떤 그 독창적인 어떤 느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태일 사건 이런 걸 크게 와닿는 거지.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와서 자기가 이제 그 민중 체험을 하는 거지. 신학자가. 응?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부닥치는 한마디로 사건으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되고 만나는 그런 사건으로서 체험하는 이런 거로 예수 사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삶이 그때 2000년 전에 어떤 개체적 하나의 어떤
인격이 왔다가 간 게 아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나와도 일어날 수 있고 민중 공동체하고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관계적인 사건으로 상호 하나님과 나와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 사상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함석헌의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저 민중으로 밑에서 만나는 사건. 거기서 그 만나는 게 곧 믿음이고 그 만남에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진보하는 거, 진화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이 뭐 생명사상이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안병무도 그때 당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의 하나님 체험. 유기체적인. 이 어떤 서구신학이, 그래서 이제 그 민중신학을 손암동 박사 같은 경우에는 NT, 아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NT theology라고. 반신학이다. 신학에 반대하는 신학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theology는 이건 저기죠. Western theology죠. 그리고 traditional. 전통적 서구신학. 그래서 이제 안병무도 그런 거죠. 불투만을 공부했는데 불투만의 이 캐리그마, 불투만이 뭐 비신화도 얘기했지만 캐리그마 신학,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 캐리그마 가지고는 안 된다. 캐리그마도 이게 정체적 신학이다. 스테이틱, 스테이틱 어떤 고정되고 교리화된 캐리그마라는 고기에 한정된 그런 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신학, 엔티 티어러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서구 신학에 대한 강한 반발이 안병무나 선암동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안병무 선생님의 그 박사 논문이 예수님과 예수와 공자의 사랑, 공자의 인. 이 주제가 이게 안병무 박사님의 그 저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병무 박사님도 벌써 이 유교적, 동양적, 함석헌이 그렇게 공부했던 어떤 동양적 그런 유교 철학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러므로 이 서구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거, 성속, 막, 응? 하여튼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전통 기독교에와는 달랐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이제 그 관계적인, 유기체적인, 예, 그런 사고를 동양적인, 응? 우리 가끔 얘기했지만 뿔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어떤 이런 유기체적인, 그러므로 예 펜넨티즘 펜넨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넓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신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 신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중신학이 상당히 그 함석헌의 씨알 사상이나 범죄 신론에 연결되고, 결국은 이 서구적인 이원론적인 신학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어요. 한마디로. 저항하면서, 뭐 저항이라기보단 우리의 독창적인, 네? 그런 문화와 전통과 종교에 따른 그런 토착적 그런 신학 운동의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오늘의 결론은 결국 그 이런 그 민중신학의 이러한 범죄 신론적인 우주적인
하나님과의 사건으로서의 만남, 이제 CR 사상과 이렇게 다 통한다는 거, 다 연결된다는 거.